친구들, 하이요. 하이요. 오늘 용용이 선생님하고 게임 교실을 할 건데요. 네. 제가 용용이 선생님을 위해서 준비를 했어요. 뭘 준비했어요? 클래시 로얄이라는 게임인데요. 그거 애들 좋아하는 거 네.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게임인데, 그 게임에 용용이 덱을 만들어 어, 봤습니다. 용용이 되기요? 네. 용용이 선생님처럼 생긴 용이 한 마리 있거든요. 네. 그 용이 레이저를 쏘기도 하고요. 네네. 그리고 전기를 쏘기도 하고요. 오, 네네. 그리고 그 용과 비슷한 이런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름하여 용용이 덱으로 용용이 꾸며봤습니다. 됐. 네, 엄청 강력해요. 오, 클래시 로얄 용용이 돼. 용용이 덱은 어디예요? 저기요. 저기요. 용산. 용산. 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용용이 덱이 있는데 지금 처음에 있는 건 복제 마법이고 지금 나오는 거는 용용이 레이저 쏘는 용용이가 저 타워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레이저를 용용이 쏘고 안에 있어요. 들어있어요. 네, 용용이가 안에 들어 있어요. 좀 이따 레이저 쏘는 용용이는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방어에 성공했어요. 지금 뭐예요? 둥그리요. 저 친구가 터지면서 공속으로 올려주는데 공격 속도를 올려주는데 아무도 없네요, 근데. 아무도 없어요. 지금 나온 친구는 거북. 거북이 용용이. 네, 맞아요. 아주 철갑 옷을 하고 있고요. 체력이 튼튼하고 방어력이 좋습니다. 오. 그리고 터지면 아주 작은 용룡이들이 나와서 공격을 하죠. 그래요? 네. 지금 나온 친구가 레이저 용룡이. 레이저 용룡이? 예, 원래 이름은 임페르노 드래곤인데 레이저를 쏘고 있어요. 쓰고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나온 용룡이는 애기 작은 용룡이. 용룡이. 네, 작은 맞아요. 용룡이. 미니언인데 애기 용룡입니다. 미니 용. 네. 거북이 용룡이 그, 터지면서 네, 맞아요. 불용룡이 나왔어요. 맞아요. 불용룡이가. 불용룡이 나왔고 상대편이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전기 용룡이는 탁 이렇게 해서 얘는 상대편을 전기 용룡이네요. 기절시키는 기능까지 그렇네요. 네, 가지고 움찔움찔해서 있습니다. 네. 멈춰요. 그러는 사이에 하나 보셨어요? 네, 레이저 용룡이가 아주 강력한데요? 위엄을 발휘했죠. 그리고 드디어 나왔습니다. 용룡이! 용룡이가 해골 비행선을 몰고 가고 있어요. 그래요? 네, 더 빨리 가라고 밀었어요. 코로 막 빨리 밀어붙이고 보냈어요. 길어. 저를 아, 또그 닮았네요. 네, 맞아요. 용윤 쌤도 성격이 급하시잖아요, 맞죠? 네, 저도 성격 급해요. 네. 없어졌다. 네, 이제 저는 좀또 약한 것 같아요. 네, 레이저 용룡이가 들어있는 타워를 세워서 수비를 방어를 하고 하고 있습니다. 있어요. 네, 맞아요. 수비를 해주고요. 네. 근데 이 게임은 조금 쉬울 수밖에 없는 게 제가 레벨이 10이고 저쪽에는 레벨이 10입니다. 맞죠? 그래서 그렇네요. 네. 뭐 제가 심해요. 당연히 이겨야 되는 게임인 것 같아요. 그냥 쉽게 이겨줘야 되는 그런 게임인 것 같습니다. 자, 거북이 용량도 밀면 되잖아요. 거북이 용룡이는 밀 필요가 없어요. 천천히 가면서 몸으로 방어를 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 목적이에요? 네, 그런 목적이에요. 그리고 용룡이 제가 대박이 뭐였어요? 알려드리지 않았던 마법, 복제 마법! 우와. 용룡이가 지금 몇 마리죠? 8마리. 전기용 두 마리, 일반 용룡이 두 마리, 그리고 레이저 용룡이 두 마리. 거북이 용룡이 2마리. 네, 이래서 엄청 강력한 용룡이. 순식간에 이겨버렸어요. 네, 맞아요. 두 바로 번째 다음 게임. 경기네요. 네. 다시 수비를 하고요. 네. 아무것도 없을 때는 엘릭서, 이 보라색을 엘릭서라고 하거든요. 엘릭서를 축적할 수 있는 방법은 방어를 하나 세워놓고 기다리는 게 엘릭서를 쌓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오. 네. 그래서 지금 엘릭서를 쌓고 있죠. 상대편도 지금 엘릭서가 10이 넘었을 거예요. 근데 왜 아무것도 안 해요? 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제 방어 타워가 있어서. 어차피 와봤자 죽으니까. 고민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렇구나. 그러는 사이에 저는 엘릭서가 높은 거북이 용룡이로 보냈습니다. 그러면 제가 훨씬 더 유리하겠죠? 네, 이미 유리하게 네, 시작했어요. 맞아요. 이제 레벨이 동급이네요. 네, 레벨이 동급인데 과연 이길 수 있을지. 용룡이는 강력해서 이길 수 있어요. 네, 맞아요. 용룡이는 그리고 이렇게 주변에 있는 적까지 다 피해를 줍니다. 오, 그게 공통점이에요. 네, 용룡이 아니 공통점은 아니에요. 레이저 용룡이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군요. 네, 근데 일반 용룡이는 불을 뿜기 때문에 옆에 있는 나쁜 놈들까지 다 처치하는 그런 놀라운. 그리고 미니 용룡이가 밀고 가고 네, 있어요. 풍선을 밀고 가고 있어요. 아주 재밌어 보이죠? 네. 저 유포차 풍선이 밀듯이 풍선을 밀어요. 네, 풍선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한번 부딪히기만 하면 한400 이상씩 달라요. 지금 복제 마법을 우와, 썼죠? 복제로 지금 한번 많아졌어요. 부딪히기만 하면 거의 1000 가까이가 따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끝이 안 났네요. 거의 승기를 잡았죠.
이승기요? 아 집사부 일체? 집사부 일체. 네. 어 상대방도 복제했어요. 어 상대방도 복제해서 오오오오오오아아 지는 거 아니에요? 설마요? 네 저의 비장인 무기 거북이 용룡이. 거북이 용룡. 원래 이름은 라바 하운드. 약간 멍멍이 이름 같기도 하고요, 맞죠? 라바 하운드. 이 용룡이 이름은 일렉트로 용 드래곤인데요. 전기 용룡이로 이름을 바꿨어요. 어 전기 용룡이. 더 친근하죠, 맞죠? 오 이제 어 일 것 같아요. 용룡이 선생님이 등장했습니다. 드래곤. 다 찍어버려. 어 그리고 지금 어 상대방 진영에다가 방어했네요. 네. 저거는 거의 놀리는 거랑 다름없죠. 이미 졌잖아. 빨리 나가.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아 그런 맞죠? 느낌이에요. 또 이겼어요. 네, 또 이겼어요. 잘한다니까요. 2전 2승. 네. 자, 용룡이 되게 강력함이. 자, 다시 수비해 주세요. 네. 수비하려고 하니까 타워에 대기 대게 타워가 아직 안 나왔죠. 그래서 용산에 타워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어, 아 이번 판은 지금 저기 풍선 몰고 가는 그 게 아무 실용을 거두지 못하고 터져버렸어요, 맞죠? 어. 지금 상태로는 상대방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 에너지도 제가 더 따랐고 저는 엘릭서를 많이 허비했죠. 어 타워 나왔어요. 네, 타워로 이제 아마 수비를 하면서 공격을 해야 이길 수 있을 거예요. 10 이상 올라가면 엘릭서가 더 차지 않거든요. 어 네. 네 10이 딱 됐을 때 타워를 지어서 엘릭서가 또 모일 수 있도록 시간을 버는 거예요. 어 레이저 용룡이는 많이는 못 잡아요. 네 맞아요. 한 마리씩밖에 못 잡습니다. 어 갑자기 없어졌어요. 네. 그리고 거북이 용룡이 나왔어요. 네, 이 덱의 핵심 주자입니다. 핵심인가요? 네 몸으로 모든 것을 다 방어하면서 공격까지 같이 할 수 있는. 어 근데 방어 안 되는데요. 무시하고 갔어요. 그 지상 공격은 안 하죠. 아니 건물만 공격합니다. 저 친구는. 아 그래요? 네. 다른 거는 공격하지 않아요. 아 그래서 막 뚫고 가고 있어요. 네 맞아요. 아주 근데 너무 그 체력이 높아가지고. 와 그리고 비장의 무기. 우와 복제했어요. 네 복제. 지금도 용룡이가 네 마리나 되죠. 작은 용룡이까지 따지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 금방 부셔요. 어, 네. 부셨어요. 네. 과연 복제된 저 친구들이 끝까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저기 풍선 저 친구는 부딪히기만 하면 쿵! 우와 천이 따르죠. 한 번 더 쿵! 어. 네. 저 50개 이기는 거 아니에요? 네. 이 덱의 두 번째 공격 루트입니다. 저 풍선이 정말 세요. 네. 세 번째 판 방 눌렀어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판이에요. 네 번째 판이에요 벌써? 네. 벌써 네 번째 판이에요. 어허, 그렇구나. 이 베르노 타워를 세우는 것은 무엇을 모으기 위함이다? 엘릭서. 네, 엘릭서를 모으기 위함이다. 저렇게 방어를 하면서 저기 오는 저 친구는 한 방에 막 천씩 따르는 아주 무서운 친구거든요. 상대방은 수비보다 공격을 택했네요. 네. 그래서 저 미니언 패거리들이 모여있죠. 미니 용룡이 패거리. 어, 저 어, 벅! 어. 벅 했는데 천 얼마가 따라버렸어요. 맞죠? 엄청 강력하죠. 그렇네요. 네. 원거리 어, 공격이었어요. 몰랐어요. 이번 판은 조금 질 것 같습니다. 맞죠? 지금. 네. 상대방 무서워요. 네. 이름도 무서워요. 기사네요. 네. The Knight. 희한하죠. 영어는 저기 K가 붙어있는데 K를 발음을 안 해요. 왜 그래요? 어, 영어 진짜 영어 만든 사람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크나이트 이렇게 읽어야 되잖아요. 맞죠? 다크나이트. 네. 근데 저걸 그냥 나이트라고 읽어요. 희한해요. 희한해요. 영어 진짜 많아. 어, 상대방은 오른쪽에 정도가요. 네. 하지만 제 레이저 용룡이가 지금 저쪽에 하나를 부서뜨렸습니다. 강력하죠. 여기는 수비가 있어서 좋아요. 네. 저는 타워로 적편에도 지금 아주 공격 방어를 공격하면서 방어할 수 있는 체력이 높은 공격 수단을 보냈지만 갈매바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런 카드 게임들은 다 그렇죠. 자 승기가 보여요. 네. 이승기요. 자꾸 아까부터 이승기 타령이시네요. 자, 아, 이승기 봤거든요. 어디에서요? 집사부 일체에서. 아 집사부 일체 보셨구나 오늘. 풍선을 이제 끌고 가고 있어요. 네. 복제 마법도 제가 좋아하는 겨우 두 개를 복제했어요? 네.
겨우 두 개지만 펑 이렇게 저 친구 아주 강력합니다. 정말 강력하네요. 네, 풍선이지만 강력함을 가지고 있는. 네, 이렇게 용용이 덱을 한번 선보여 봤는데, 용용이 드래곤을 필두로 인페르노 드래곤, 일렉트로 드래곤, 전기 용용이, 네, 이렇게 다양한 드래곤을 다양한 이용해서 다양한 용용을 이용해서 용용이를 이용해서 이기는, 네, 그런 덱을 선보여 봤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리고 용용이 덱이라고 친구들한테 한번 자랑도 해보시고. 용용이 덱.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용용이 선생님과 함께하는 게임 교실이었어요. 빠이용. 빠이용.